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49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래 완전하고 밝았던 것이 혼미해지며 허망해졌고 이로 인해 중생의 뒤바뀜과 세계의 뒤바뀜이 발생합니다. 이는 실체가 없으며 허망함으로 인해 생겨나고 사라지는 중생과 세계의 윤회를 설명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중생이 12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능엄경 제7권 321페이지입니다. 운원신 번역본으로 끝으로 셋째 줄에 미본 원명하여 시생 허방 허망하니 거기죠. 그러니까 원래의 성품이 밝은 자리는 본래는 허망이 없지만 밝은 것으로 인해서 허망한 그런 운명성이 있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필경에 없는 데서 구경 있는 것을 이루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머무는 응주상이나 소주상이 근본이 없는데 그 근본이 없는 무주의 근본에 가지고 세계와 중생을 건립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본래 밝고 둥글고 밝은 자리 그 자리를 위하여 이에 허망이 생겼단 말이죠. 허망한 내나 무명 따위죠. 망상은 실체가 없어서 비유 소인이라 소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의지한 바가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허망한 것은 마치 저 허공 꽃처럼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데 소의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지하는 바가 있지를 아니어다. 망본공이라는 뜻이죠. 망은 본래 공했다는 뜻이죠. 대승불교 사상이 이 여섯 자에 들어있잖아요. 망본공, 침본정, 망은 본래 비었기 때문에 비유 소이라요. 소이가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망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체가 없어가지고 소의가 없다 말이죠. 추궁에 보면은 허망의 성기라는 것은 추궁에 보면은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 말이죠. 의지한 바라는 것은 바로 근거가 있는 거죠. 의거할 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진심은 변치 않지만은 허망 그 자체 망심은 본래가 공한 거다. 그래서 망본공, 침본정. 저게 대승불교 종기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걸 말하죠. 대승불교의 종기가 바로 망은 본래가 비어있고 오원이 다 공했다고 했죠. 오원 그 자체가 다 망이거든. 마음은 본래가 청정하다. 그러니까 불변한 것이 바로 본정이죠. 수연의 자체는 인연성공이라고 해서 인연성은 본래가 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욕 복진 욕진이라도 입이 진 진여생이어라. 장차 진에 돌아가려고 진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진을 하고자 하는 것도 이미 참 진여성은 아니다 말이죠.
발심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본래의 진심자리, 참마음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복원한 그것이 복진이죠. 진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진짜 진여성은 아니다 말이죠. 벌써 수행을 해서 진여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망이 발동한 거지요. 망심이 발동한 거니까 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욕진이란 말은 바로 복진을 가리킨 말이죠. 복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진짜 진여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인위적인 어떤 가식이 뒤따른 거지 본래 순수한 진짜 진여성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집착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좋기야 좋지만은 집착을 떠나려고 하는 그 자체도 집착이거든. 그러니까 육군자동 피군차라. 그 전에 것이 이제 장졸 수재의 말 맞다나 당체 직시여. 당체라야 곧 옳지. 당체에서 한 생각 빗나가면 벌써 움직이면 들리죠. 동념 직교라. 선가구함에 나왔죠. 그 당체가 본래 순수하고 청정한 그 자체, 본정은 당체, 본정은 당체가 곧 옳지. 생각만 벌써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 그러니까 동념이라서는 바로 여기서 말한 복진하려고 하는 거나 또는 욕진하려고 참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동념이거든요. 벌써 한 생각 움직이면 어긋난다. 그자 어긋날 그자. 그래서 일념불생의 전체현이요. 장졸수재의 그 오도성에 나오죠. 한 생각도 나지 않아야만 그때 전체가 드러나고 육분이 자동 피운차라. 육분이 겨우 움직임에 벌써 구름이 가리움을 입는다. 밝은 태양을 먹구름이 가리우듯이 벌써 한 생각 일어나면 구름이 가리운 것을 입는단 말이죠. 안 좋은 거죠. 육근이 자동 겨우 움직이면 피운차라. 그 말과 같은 의미죠. 진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좋기야 좋지만 진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벌써 이미 참 진짜 진여의 성품은 아니다 말이죠. 인위적으로 사람의 그 수식을 가자하는 그거기 때문에 본래 순수한 자리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승 도노법에서는 얼굴을 보려고 거울에다 대가지고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는 것은 진짜 얼굴은 아니거든. 그러나 자기 얼굴 보려면 부득이 거울 보고 보는 거지요. 그러나 거울에 비친 얼굴은 자기 본 얼굴은 아니라 그림자지, 영상이지. 본 얼굴과 비슷하지. 그래서 한 생각이 움직인 망상이 벌써 일어난 파도가 친 물은 파도 치기 전 물하고는 좀 다르죠. 약간 더 움직이고 고요한 그 상태가 벌써 다르지 않아요? 얼음이 된 물은 얼음 되기 전 물하고는 조금 성능이 약간 다르죠. 고체가 되어버렸죠. 액체가. 얼음이 가령 얼음이 된 물이라면 액체가 변해서 고체처럼 단단하게 되었으니까 고체가 되기 전
액체의 얼기 전 물보다는 조금 다르죠, 약간. 그와 같이 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참 진여의 성품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자리에서 벌써 요동하면 요동할 때 본래 그 고요한 자리가 요동을 했기 때문에 변해버렸죠? 본래 고요한 것이 요동함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진여성이 아니란 말. 참 진여성은 굴의 부동이거든. 예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금 참 진여성은 아니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연 그보다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뭘 만든 것은 자연에서 많이 이탈된 거죠. 그래서 노자도에서도 현소포박이란 말을 쓰죠. 노자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소포박이라. 포박자라고 그래서 사람 이름까지도 포박자라고 이렇게 박이란 말이에요. 소박이라고 할 때 기자죠. 원래 바탕이 소박한 거죠. 소를 나타내고 박을 안는다. 밖에 썼는가 모르겠는데 좋은 복자 한쪽아 하는 자 맞아요? 나무변에 종복 한 조각 한 자요. 그런데 발음을 박이라고 하죠. 현속 포박이라. 도교에서는 그 소랑 것은 연색이 되지 아니한 거. 본래의 백색이죠. 백색 그 본질. 원소라는 소자죠. 원소, 순수한 그 원소자리. 본래 마음자리, 그 자리를 나타내고 그 본래 따듬지 아니한 나무가 원둥치 본래 그 질박한 그 자체를 박이라고 하지요. 벌써 깎아가지고 다듬은 것은 박이 아니라요. 도교에서도 현소포박이라 해서 본래 순수하고 본래 그 진짜 백이 진짜 오리지널을 가장 좋아 그런 거죠. 본래 그 소박자리. 본래 소박자리가 우리 불교에 말한다면 진여자리라. 본래 순수한 본진여. 그런데 더군다나 비진에 구복하면 진이 아닌데 진을 구하려고 한다면 진이 아닌데서 다시 진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그건 엉터리가 더 없죠. 그건 아주 어긋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어긋나죠. 완전히 비상을 이룬다. 비상이란 그릇된 상이니까 진상이 아닌 칠상이 아닌 참진짜 진상 칠상 칠상이 아닌 그릇된 것을 완연히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유도나 사마들은 그 진정한 도리,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가지가지로 그릇되게 닦는 것은 그것이 진짜 참으로 본성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요. 구복이 아니다 말이죠. 비진 가지고 구복을 하죠. 요즘에 뭐 대순진리니 뭐 저 천리교니 뭐 거기에 보면 다 비진에서 구복을 하죠. 하나님을 찾든지 뭐 찾든지 하는 거. 전부 다 비진구복하는 그런 종교가 뭐 수두룩하지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동서남북을 방향도 모르고 말이죠.
백도 모르고 맥을 짓는 것과 똑같죠. 비진에 구복한다면 구복이란 말은 복진하기를 구한다 말이죠. 회복하기를. 그런다면 사망의 인과 사인에 다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비상을 이루어서 비생과 비주와 비심과 비법이 전전히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생주심법이, 생주심법이라도 비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거죠. 비는 비상이죠. 비상. 진상 또는 실상이 아닌 거죠. 이 비상이란 말은 진상 실상이 아닌 그릇된 상이니까, 그러니까 비상인 뭐가 되냐면은 비상인, 여기서 생, 생과 주와 침과 법이 형성한다 말이야. 얘는 전전히 더 전도망상이 이제 더욱더 이제 처음에 업상 전상만 생기는 것보다도 업상 전상이 생겨가지고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괴명, 조업, 수보 이제 막 이렇게 더 많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릇된 생과 그릇된 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나 모든 법이, 인연법이 생기는 거죠. 또 그릇된 주와 생긴 다음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는 유지된 상태가 주지요. 보통 생주멸하지요. 생주이멸. 또 그릇된 마음과 그릇된 법이 전전히 발생하여, 전전이란 말은 더욱더 많이 이리저리 더욱 생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한번 틀리면 틀린 것이 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자꾸 천지 현격으로 벌어지죠. 처음에 그 초점은 약간 적은 데서 차이가 나지만은 나중에는 크게 나죠. 여기서부터 잘못되면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완전 천지 현격이죠. 불식 현지하면 도로 연진이라. 또 그것이 이제 현지를 알지 못하면 수그럽게 가만히 고요한 것을 생각할 뿐이라고 진신명에. 또 뭐 하는데 천지 현격이란 말 나오죠. 진신명에. 어? 천지 현격이라. 예? 호리유차. 여가 호리 아니오. 호리유차의 천지. 여기서는 처음 초점은 지극히 작은 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거기서부터 호리유차의 천지 천격이라. 진신명 말이 바로 처음에는 조금 틀려도 나중에는 더 크게 틀리는 거예요. 호리유차의 천지 천격이라. 그래서 전전히 발생해가지고 업을 짓고 또는 고를 받지요. 그래서 몸과 세계 따위가 아까 좌우에서 말하는 세계와 중생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제 중생과 세계가 벌어지기 근본부터 말을 한 거죠. 그래야지 벌어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연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전지전능한 조물주가 창조했다고 하기도 하고
인연으로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우주 법칙 자연의 섭리로 되었다고 하든지 나름대로 이제 자기 주견대로 자기 아는 대로 말을 하겠죠. 그게 이제 신법이 벌어지는 거라요. 마음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세계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인데 그런 정신계와 물질계가 다 그릇된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지요. 이제 금생의 몸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생의 몸도 또 생기고 내생의 고통도 생기고 내생의 부귀영화 같은 게 다 생기니까 그런 게 다 비생, 비주, 비심, 비법이 발생하는 도리라요. 비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원인이 아닌데 정당한 원인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고 비주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결과가 아닌데 정당한 결과로 잘못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상주과가 아닌데 상주과로 여기는 것 또는 모든 것이 자연으로 된 것도 아닌데 자연으로 되었다고 보든지 그게 다 비생의 추측이라요. 비심이라고 한 것은 그릇된 지혜죠. 그릇되게 판단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저 지상상속 집치계명 같은 거요. 그리고 비법이라고 한 것은 삿된 경계라요. 그러니까 비법을 숭배한 사람이 많죠. 불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고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고 큰 나무나 돌 같은 것도 숭배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물과 불을 섬기는 외도가 있죠. 그게 다 비법에서 그러한 사상이 나온 거죠.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삿된 경계라요. 비생은 비정인이란 뜻이고 정인이 아니라는 거. 그래 쉽게 말하면 그릇된 인이죠. 비인이죠. 또 비주는 비정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릇된 결과를 말한 거죠. 또 비심은 삿된 지능이고 또 비법은 삿된 경계라요.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고 말이죠. 그래서 생력이 발명하고 생기는 힘이 발명을 한다. 발생하는 힘이 여러 가지를 이제 발명이라서 혹에 의지해서 업을 짓는 겁니다. 여기서 발명은 의혹조업이라. 과학자들이 뭐 발명하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혹에 의지해서 업을 짓는 거 이런 것들을 발명이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아까 사지 가지고 사경에 집착하는 거지요. 그게 발명이라요. 그 전에 저국의 능엄경 초원에도 아난이 나는 이렇게 발명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을 발명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훈습하여 업을 이룬다 말이에요. 훈습이란 보고 듣고 익히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가지고 업을 만든다 말이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라요. 행위와 조작이요. 행위 조작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같은 업끼리는 서로가 좋아하죠. 사람은 사람끼리 좋아하고
애들은 애들끼리 조악하지요. 동업이 상감하며 같은 업이 서로가 느끼며 동업끼리 서로가 감흥을 잘하죠. 감업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업이라서는 동업상감이라는 것을 줄여서 감업이라고 했죠. 동업이라는 업자하고 상감이라는 감자하고 그러니까 업을 감흥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상멸상생일세 서로 멸하고 서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 앞에 생각은 사라지고 뒤에 생각이 또 다시 나오고 또 뒤에 생각이 또 사라지고 또 그 다음 생각이 자꾸 나오고 자꾸 생멸을 되풀이해 간단 말이에요. 생각도 그러고 여러 가지 그 물질계나 정신계나 모든 법칙이 상멸상생을 하죠. 재행이 무상시 생멸법 하는 그런 놀이가 바로 상멸상생이요. 챙겼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챙기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중생계가 복잡하게 여러 갈래로 형성이 되지요. 견옥 사옥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또는 108번뇌 같은 거, 84,000번뇌 같은 거 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생기면은 없어지고 없어진 다음에는 도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원수를 맺어놓으면 원수와 만나가지고 그런 서로가 보복하는 그런 복수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은혜를 맺게 되면 서로가 은혜를 알아주고 서로가 보답하는 그런 좋은 일도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뭐 그런 거죠. 생자 필멸하고 필멸자는 또 멸자는 필생이요. 부처님이 생자 필멸만 말씀을 했지 멸자 필멸은 필생이란 말은 안 하셨죠? 까닭이 있어서 그랬어요. 부처님은 생자 필멸만 아함경에서 말씀을 했지요. 두드러지게 그럼 반대말은 멸자 필생 아니요? 멸자는 또 반드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멸 서로가 없어지기도 하고 서로가 또 생기기도 하고 상멸 상생이라 그로 말미암아 중생전도가 있느니라. 중생전도 여지껏 설명 했죠. 중생 전도를 먼저 설명했죠. 중생은 능이 되고 세계는 소가 되니까 능을 먼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전도를 또 설명할 차례죠. 그런 말미암아 중생의 전도가 있느니라. 중생 전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혹과 두 가지 어디죠. 두 가지 혹과 두 가지 업이란 것은 뭘까요? 두 가지 혹은 견옥 사옥 같은 것이고 또 두 가지 업은 두 가지 업이란 것은 뭐요? 원친 은혜 같은 거 그런 거죠. 선업과 악업이고 많죠. 네? 그런 건 많지 않아요. 번외를 두 가지라고도 하죠. 두 가지 이혹을 근본 무명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근본
무명하고 기말무명. 이것도 두 가지 혹이고 또 두 가지 혹을 소승불교에서 보면은 이것도 두 가지 혹이고 그 전에 것이 저 천태사교에 나왔죠. 견옥사옥 또 두 가지 업하면은 원칙은 사옥이 더 깊은 걸 먼저 쓰려면 여다 먼저 하도 되죠. 바꿔도 근본 문명처럼 사옥이 더 끊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견옥보다 이것도 분단 생사보다는 변역 생사가 더 끊기가 더 어려워요. 또 이런 것도 있고 이어번 선업, 악업도 있고. 선업은 좀 좋은 거지요. 호리유차의 천지, 천격이라. 처음에 중생 하나, 중생이라고 하는 싸기 트기 시작하니까 싸기 트면은 이렇게 싸기 트가 좀 많이 벌어지죠. 가지도 벌어지고 막. 입도 나고 여러 가지 나죠. 그러한 이혹과 이업으로 말미암아 이 시자 그거요. 유시고가 바로 그거라요. 유시라고 하는 요 이 시자가 이혹이나 이업 같은 것을 가리킨 거죠. 그로 말미암아 중생의 전도가 중생의 뒤바뀐 중생의 잘못된 별언망견 동군망견처럼 중생의 전도가 생겼다 있느니라 유식으로